있다. 예, 예. 네. 아니, 아유. 이봉원 선배님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예, 온 거죠? 아니, 아유, 내가 이제나 네, 저제나 장스타 씨에 나오나. 정말요? 손꼽아 기다렸어. 진짜요? 그럼. 아니, 우리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네,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스타 시청자 여러분. 신인 가수 이봉원입니다. 아니. 깍듯하게, 아, 큰절해야 되겠다. 왜냐면 신인 가수는 아, 낮은 자세로 임해야 돼. 어머나 세상에. 아니 노래를 제가 보니까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어머님들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으시죠? 어머 어머. 이 노래가 무슨, 어, 노래 교실 같은 데서 배우시나 보다. 그치요? 어, 예, 예. 괜찮아요. 이 노래가 왜냐면 작곡가가 좋아요. 우리 김범용.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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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용 씨가 작곡을 했고 또 작사가 더 끝내줘요. 누구예요? 작사는 이봉원 씨가 해줬어요. 아, 개그맨 이봉원 씨가 그럼요. 해주셨어요? 그럼요. 너무... 그 양반이 별 재주가 다 있어, 세상에. 대단하다. 제가 이 방송은 이 84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이 34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가수는 지금 2년째입니다. 노래를 더 하셔야 되는데 노래가 없어서 어떡하세요? 어떡하지? 어... 노래가 없잖아. 그쵸, 그렇다고 또 중년의 청춘화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네, 네. 근데 한 곡 더 해도 되긴 돼요, 사실. 어, 있어요? 네, 아니, 있어요. 어, 근데 또... 왜냐면 어, 어. 근데 저기 옛날에 김문국 씨는요 예, 예. 호랑나비 한 곡 떴을 때 미국 공연 갔을 때 한 곡밖에 없어가지고 앵콜이 나오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호랑나비 또 불렀대. 또 앵콜이 나온 거야. 할 게 또 불렀대. 세 번 불렀대.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고 예, 예. 제가 또 가면 쓰고 노래 불렀을 때 아주 공전에 히트를 친 노래가 오, 있어요. 땡벌? 땡벌. 땡벌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사실은 네네. 저희 그 장스타 쇼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수준이 네네. 굉장히 높으세요. 보니까요, 어이 거의 음악 수준이 어. 차이코프스키 이상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고. 네네. 와 이봉원 씨 정말 가수 되기를 잘했다 싶으시면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